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총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들 공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이노텍 그리고 유한양행과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볼까요? 우선적으로 LG이노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높은 그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익성장에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는 이 실적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 출시된 아이폰의 12 시리즈가 판매량이 역대 최대가 달성이 되면서 아이폰 13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흥행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실적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극심한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아이폰 13 시리즈에 대한 우려감을 부식시킬 정도로 반도체 기판 사업부가 하반기부터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 역시 시장의 예상 정도에 부합하는 판매 실적을 거두기만 한다라도 LG이노텍의 실적 성장은 다시 한번 조금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LG이노텍의 어떤 그 북미에서 북미 업체의 그런 그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어떤 전장 부품 관련된 그 메이저 전기차 업체야 그 전장 카메라의 그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한양행 역시 어떤 실적을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도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기술료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 매출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 3분기 같은 경우 역시 동사의 본업당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본업단 이외에도 그 레이저 팀이 맥나자가 국내 출시가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신약향 매출 성장이 3분기부터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역시 이번 S4 학회를 통해서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임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임상이 진척됨에 따른 보유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